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받은 수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수술자는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. 54세, 50대 중반의 남성분이고요. 수술 전 상태가 잘 나타나 있죠. 이 사진을 잘 보시면, 물론 M자도 뚜렷하지만, 중두부라고 해서 전두부와 정수리의 경계 부위, 거기에 헤어라인이 동그랗게 비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, 탈모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. 저희가 이분은 이제 절개식을 원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4천모 이상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 절개를 선택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.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 사진에 비해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M자, 즉 헤어라인 쪽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. 특히 전두부와 중두부 경계 부위까지 모발이 충분하고 또 그리고 잘 성장하여서 수술 전에 보였던 경계선이 사라져 있습니다. 이분은 저희가 맥스 5000, 즉 4000에서 5000 사이에 나오는 절개식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. 실제 이식한 모발은 4316모입니다. 그리고 수술 후에도 계속적으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해서 원래 모발을 잘 보존하고 또 유지시킨 분입니다. 이와 같이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본인한테 적절한 수술을 받으시고 탈모 치료제를 잘 복용한다면 굉장히 좋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50대 중반 남성분이 절개식 수술로 탈모 증상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